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퓨저인데요. 향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는 디퓨저를 리뷰해 볼게요. 파손주의라는 빨간 스티커가 딱 눈에 띄었는데요. 제품이 무사히 도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을 사용할 걸 그랬나봐요. 어쨌든 고급스런 포장 박스에 담긴 디퓨저가 딱 보이네요. 쿤달 퍼퓸 디퓨저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프렌치 라벤더, 허브 민트, 바질 앤 시트러스, 편백, 자스민 우디 이렇게 다섯 가지 향이 있는데요. 저는 편백 향을 선택했습니다. 포장 박스도 참 고급스럽죠?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쿤달 퍼퓸 디퓨저는 용기도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옐로우 골드와 로즈 골드가 있습니다. 반지 컬러를 고민할 때처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옐로우 골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스틱은 검은색이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재질이었고 5개씩 총 10개가 들어있었어요. 200ml 2개에 한 세트다 보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한 방울도 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꼼꼼하게 마개로 막아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개를 잡아당기면 열리죠.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향이 강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뚜껑이 없는 디퓨저가 많은데 이거는 뚜껑이 있으면서 뚫린 부분이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서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스틱도 고급스러움에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스펀지 같은 재질이어서 금방 흡수가 돼서 향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욕실에 갖다 두었는데요. 원래 편백 향은 침실이나 서재에 주로 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욕실에 두고 싶은 이유는 화장실에 환풍기는 있지만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잘 못 시키거든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편백 향을 맡으니까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옐로우 골드 컬러여서 어디에 놓더라도 시선을 사로잡네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딱이지 않나 싶어요. 일정한 증발 속도로 동일한 향을 내준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함유가 높으면 시간이 지나고 향료만 남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사용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나 쿤달 퍼퓸 디퓨저는 알코올 함유가 적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 가능한 거래요. 그리고 발효 주정이라 불리는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빛에 비춰봤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안 좋은 성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7가지 성분이나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7가지 성분은 영상 아래 내용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연을 담은 디퓨저라고 할 수 있는 게 5가지 식물 유래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5가지 추출물로는 살비아, 로즈마리, 병풀, 캐모마일꽃, 커먼 자스민이 있습니다. 리드 스틱은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뒤집어서 다시 또 사용을 하시고 한 달 후에 리드 스틱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봄인데요. 쿤달 퍼퓸 디퓨저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